오늘은 슈바비슈 할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맑아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전광판을 보니까 운행하는 열차가 바뀐 것 같아요. 번호가 살짝 막 그런 말 같은데. 네, 역무원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차가 맞다고 합니다. 되게 시크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한정거장만 더 가면 도착합니다. 제가 슈바비슈야를 가보고 싶었던 거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도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흥미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와보지 않은 곳에 내가 처음으로 가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라 그런지 여기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고 볼만한 장소들은 다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강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 진짜 조용합니다. 그리고 봐봐요, 지붕들 너무 이뻐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점심 먹는 곳도 강을 건너가야지 나옵니다. 번화가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독일 놀이터들은 디자인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약간 인디언 집같이 생기기도 했고 무슨 가우디가 만든 놀이터 같아. 왜 이렇게 요염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멀리서 보고 이거 바비큐 파티장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까 슈바비슈알이 소금으로 엄청 유명한 도시래요. 그래서 아마 여름의 특정 시기에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모습을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엄청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큰 길을 통틀어서 사람이 저하고 저기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가 메인로드가 아니라서 그러겠죠? 그럴 거야. 할브리네에는 우물이 많네요. 카인 트링크바시에 먹는 물이 아닙니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내문을 써놓지 않아도 딱 물 색깔만 봐봐요. 또 이거 먹으면 죽어. 누구한테 꼭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방에 이런 그림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야겠다. 여기가 그래도 슈바비슈알의 가장 랜드마크인 세인트 마이클 교회입니다. 야 근데 랜드마크인데 나름 관광하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또 안에 안 보고 가면은 섭하잖아요. 물려있을까요? 한번 슬쩍 들어갔다 볼게요. 특이하게 정면에 입구가 있지 않고 여기는 측면에 입구가 있네요.
보시다시피 기둥마다 작품이 하나씩 이렇게 걸려있네요. 무슨 박물관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호쿠스, 요쿠스. 이거 동전을 넣으면은 연극이 한 편이 시작되나 봅니다. 약간 인물들이 괴기스럽게 생겼는데요? 사탄의 인형 같이 생겼어요. 악령이 들린 노파와 시녀 같이 생겼어. 이건 호러극이야, 호러극. 뭔가 살인이 일어난 거지. 오늘 저녁에는 동네 마트에서 어제 폐점 시간이 닥쳐가지고 못 샀던 우유와 계란을 좀 사고 집에 와서 오늘은 음악 들으면서 푹 쉬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여행이 제가 꿈꾸고 바래왔던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는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되게 마음이 편하고 이 낯선 이방인 청년을 그냥 이 마을의 일부로 받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붕의 색감과 앞에는 잔잔하게 강이 흐르고 있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집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이 슈바비슈 하레. 근데 또 이런 동네도 지금은 저는 첫날 둘러보는 거니까 좋은 점만 보이는 거겠지만 계속 살다 보면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슈바비슈 하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 좋다.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오늘도 이렇게 독일에서의 몇 번째 날이지? 금, 토, 일, 월, 화 5일째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은 하일브론이 또 와인으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하일브론에 유명한 와이너리를 찾아가서 와인을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도시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가야 됩니다. 바트 윈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숙소에서 30분 정도 기차로 떨어진 곳인데 내일은 바트 윈펜 가서 둘러보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잘 자요.